오늘부터 20주 동안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단 또한 중요하시니까 식단 잘 지키면서 20주 동안 열심히 따라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초보편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필요하신 준비물은 의자 하나가 필요하세요. 의자를 놔두신 상태에서 거리는 내한 발, 한발 정도의 거리를 간격을 두고서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후에 자,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앉아주세요. 이때 힘은 발 뒤꿈치, 이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으면 올라오면서 엉덩이에 힘. 자, 이런 식으로 총 15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내려가면서 터치 하나, 엉덩이에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꿈치에 힘,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자, 마지막. 15. 잘하셨어요. 자, 이제 런지 들어가실게요. 런지할 때 처음에는 중심 잡기가 힘드시니까 의자를 옆에다 놔두시고, 먼저 왼발을 앞으로 쭉, 오른발을 뒤로 쭉 하신 후에 너무 체중을 의자에 싣지 마시고 가볍게 균형만 잡을 정도로 의자를 잡아주세요. 자, 이때 내려가실 때 뒤에 있는 발 무릎이 땅에 닿지 않고 앞에 있는 발을 직각이 들수 있도록 내려갔다가 올라오실게요. 자, 이렇게 총 20번 각각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각으로 내려가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조금만 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자, 이제 발 바꿔서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에. 자, 동일하게 아래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만 더. 11, 12, 13, 14, 15. 할수 있어요. 16, 17, 18, 19. 자, 마지막. 20. 잘하셨어요. 자, 이제 힙 익스텐션 동작 들어가실게요. 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먼저 쭉. 자, 이때 허리의 힘으로 확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총 20번 하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조금만 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동일하게 2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조금만 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아기 자세 쭉. 자, 이렇게 하체 한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두 세트 들어가실게요. 다시 의자 놔주시고 스쿼트 15개부터 들어갈게요. 자세 잡아주시면서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천천히 뒤로 엉덩 빼고 앉으면서 올라오면서 하나, 엉덩이 힘. 둘, 셋.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제 런지 들어가실게요. 의자 놔두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앞으로 숙이면서 런지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뒤로 빠져서 일직선으로 내려갔다 왔다 하실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자, 2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만 더 하면 돼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조금만 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발 동일하게 20번 들어가실게요. 런지가 더 좀 힘들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수 있어요. 열하나, 조금만 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조금만 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자, 이제 힙 익스텐션 다 하체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엎드리셔서 오른발 뒤로 쭉. 자, 20번 가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조금만 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쉴 틈 없이 반대쪽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고 계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조금만 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스트레칭. 자, 이제 물 마셔주실 분은 물 한번 마셔주시고 슬로우 호흡 들어가실게요. 자, 슬로우 버피는 약간 스쿼트 자세, 요가 매트에서 발가락이 살짝 빠져나올 정도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주신 후에 엉덩이 뒤로 빼면서 힘은 뒤꿈치, 발꿈치 뒤로 스쿼트 자세를 취해주신 후에 손을 발가락 바로 앞으로 대주시고 발을 뒤로 쭉, 다시 뒤로 쭉,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제자리로 천천히 올라오셔서 만세 하면서 엉덩이에 힘. 자, 이렇게 총 1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호흡은 편안하게 시작. 뒤꿈치에 힘, 손 앞에 대고 발 쭉, 쭉. 다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 위로 엉덩이에 힘. 하나. 둘. 넷, 다섯, 잘하고 계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복근 운동 들어가실게요. 편안하게 누우셔서. 자, 이렇게 누우신 후에 자, 발끝 톡톡 들어가실 텐데요. 먼저 다리를 이렇게 접어 올리신 후에 앞으로 오른 다리를 가볍게 톡, 그다음에 더 멀리 톡, 다시 반대쪽도 톡, 톡. 자, 이렇게 톡톡 톡톡 진행해 주시는데, 자, 이때 배에 자극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체를 들어 올려 주세요. 자, 이때 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와 등이 바닥에 뜨셔야 복부에 힘이 오시는 거세요. 자, 이게 힘드신 분들은 손깍지를 껴서 목 뒤에 목을 받쳐주시면서 톡톡, 톡톡. 자, 이렇게 10번 진행할게요. 자, 준비. 복부에 힘 주시면서 시작. 하나, 톡톡, 둘, 톡톡, 셋, 톡톡, 넷, 톡톡, 다섯, 톡톡, 여섯, 일곱, 배 힘,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을 골반 및 엉덩이에 허리 보호해 주시면서 레그리프트 들어가실 텐데요. 자, 레그리프트는 다리를 쭉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세요. 자, 이때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며 다시 몸쪽으로 당기기. 노를 젓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게요. 자, 이렇게 총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바닥에 발 내려놓고 힐 터치 들어가실 텐데 복숭아뼈를 가볍게 터치 터치 해주시는 거세요. 자, 이때도 동일하게 목의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뜨게 복부의 힘으로 상체 들어 올리시면서 톡톡 가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 세트 다시 발끝 톡톡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열 번. 상체 들어 올리고 시작. 하나, 둘, 톡톡, 셋, 톡톡,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손 엉덩이 골반밑 낮추면서 레그리프트 동작 1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때 팔 그대로 내려놓고 복숭아뼈 터치 힐터치 1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일어나 주셔서 자, 이제 점핑잭 들어가실 텐데 자, 밑에 층간 소음이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 점핑잭 이렇게 10번 해주시고요. 밑에 층간 소음이 걱정되신 분들은 이렇게 모디파이 점핑잭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사뿐사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상체 운동 들어가실게요. 자, 월 푸시업 들어가실 때 자, 이 손의 위치는 어깨와 가슴 위치 정도의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약간 몸을 뒤로 하면서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만큼 좁게 벌려주신 후에 자, 이때 가슴이 벽을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까이 닿았다가 올라오실 때 팔 다 펴지 않으시고 약간 구부린 상태까지 오시는 거세요. 자, 이때 엉덩이와 복부 힘 동시에 주시면서 총 2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시고 계세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20. 잘하셨어요. 자, 이제 월프 시합에 이어서 펀치 숄더 프레스 10번 들어가실 텐데 필요하신 준비물은 1kg에서 2kg짜리 아령 2개 필요하세요. 자, 먼저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만큼 벌리신 후에 자, 이때 무릎을 살짝 가볍게 구부려 주시고 복부의 힘 자, 이때 아령을 든 두 손을 가슴 쪽에 가져다 주시면서
펀치, 펀치. 그 다음에 위로 만세하고 천천히 어깨 힘 주며 내리고 차렷.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펀치, 펀치. 올리고 내렸다가 차렷. 자, 이렇게 연속 동작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의자 뒤 10번 들어가실게요. 이전에 썼던 의자 가지고 와주시고 의자 끝에를 가볍게 두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발 간격을 앞으로. 자, 이때 복부와 엉덩이 힘 주시면서 팔을 내리실 때 팔이 직각이 90도가 되도록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팔 다 펴지 않고 어느 정도 굽혀 주셔야 하세요. 자, 이렇게 총 내렸다 올라가기 1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수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앉아서 팔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고, 자, 이렇게 상체 한 세트 끝났으니까 다시 마지막 세트 월 푸시업 20번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월 푸시업 20번 들어가실게요. 동일하게 가슴 위치에 어깨너비만큼 손 벌려주신 후에 복부와 엉덩이 힘 주시면서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 자, 준비 20개 들어갈게요. 시작. 가슴이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펀치 숄더 프레스 들어가실게요. 자세 잡아주시고 다리 굽히시고 두 손 앞으로. 자, 준비 시작. 펀치, 펀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의자 뒤 10번 하시면서 상체는 마무리 질게요. 자, 발 앞으로 쭉. 어깨 죽지 말고 어깨 힘 주시면서 복부에 더 힘. 자, 10번 들어가실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시작. 열. 잘하셨어요. 팔 한번 쭉. 자, 이제 마무리로 턱토 플랭크 30초 들어가실게요. 하실게요. 자, 먼저 엘보 플랭크 자세 취해주시면서 자, 이때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위치하도록 몸을 앞으로 당겨주신 후에 복부와 엉덩이 힘 주시면서 30초 버티시는 건데요. 자, 이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으로 톡톡 가볍게 톡톡 쳐주시면서 플랭크 30초 해주시면 되세요. 자, 준비 시작! 힘드신 분들은 톡톡 무릎 왔다 갔다 하시면서 30초 버틸게요. 자, 10초 남으셨어요. 조금만 더. 자, 아기 자세 기지개 쭉.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들어가실게요. 자,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자, 발끝 몸통 쪽으로 당겨주신 후에 내려가실게요. 자, 이때 무릎이 뜨지 않고 다리 뒷다리 근육 당김을 느껴주시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때 왼발이 오른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주시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유지하시면서 다시 내려가실게요. 뒷다리 근육 당김을 아픔을 느껴주시면서 5분 깊고 편하게 그대로 무릎 올려주시고 공간 사이에 왼팔 집어드셔서 오른발 잡고 앞으로 당기실게요. 자, 이때 허리 좁지 않고 허리 최대한 어깨 가슴 펴면서 10초 자, 이제 오른팔 꿈치에 왼발 잡으시고 다리 가슴 쪽으로 끌어안기. 이때도 허리 반듯하게 허리에 힘. 자, 골반이 아프시죠? 쭉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세요. 자, 오른발 무릎 옆에 왼발 놔두고 트위스트 두두두. 자, 이제 반대쪽으로 왼발 무릎 위에 오른발 올려놓고 숫자 4 만드신 후에 발끝 몸통 쪽으로 유지하시면서 내려갈게요. 6, 7, 8, 9, 10 그대로 무릎 올려주고 이전과 동일하게 공간 사이에 오른손 집어넣고 왼발 잡아 당기기. 허리에 힘 주시면서 반듯하게 자, 이때 왼팔 꿈치에 오른발 잡고서 몸쪽으로 당기기. 이때도 허리 반듯하게 7, 8, 9, 10 왼발 무릎 옆에 오른발 놔두고 트위스트. 자, 발바닥과 발바닥끼리 마주치면서 나비 자세에 들어가실게요. 자, 이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신 후에 팔딱팔딱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 앞에 돈이 있다 생각하면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쭉쭉.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이 영상을 일주일에 주 3회에서 5번 진행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는 다른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